유다현 선수가 왼손입니다. 양 팀의 1게임 출발. 유다현의 서비스. 3고 박수지 날카롭게 시도합니다만 벗어납니다. 박수지 선수가 일단 3구 공략을 시도해봤는데 서비스 득점. 자, 리시브가 좀 불안했습니다. 박민주. 네, 복식에서는 어쨌든 이 서버 리시브권에서의 이 승률이 전체 게임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 이 초반 이 서브에 의한 리시브 3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아, 네. 벗어났어요. 완전한 너클로 지금 네, 서브를 넣었어요. 초반 석점을 나눠 갖고 있는 양팀 2대1로 양산이 앞섭니다. 박민주의 서비스. 이영훈이 시동을 걸어주고 탄력을 더 붙이는 박민주입니다. 네, 보시기 저게 호흡인데요. 한 사람이 공격을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패턴 준비를 정확하게 하면서 저렇게 연속 공격이 들어올 때 제일 매섭습니다. 네. 이영훈이 크게 한번 쏘아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박민주가 더 받기 쉬운 공이 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예. 자, 곽수지의 서비스. 이영훈 짧게 백핸드로 내줬고 백핸드 또 한번 내려줍니다. 낮은 자세. 지금 유다현 선수가 잘 만들어냅니다. 네, 이영훈 선수 볼이 굉장히 낮고 깔리잖아요. 그 볼을 낮으니까 유다현 선수가 주저앉으면서 볼을 타곤 했거든요. 네. 잘했습니다. 신발력 있는 대처를 보였던 유다현. 지금 백핸드를 오른쪽으로 크게 돌려놔봤는데요. 네. 네트에 굴절됐습니다. 박민주 선수가 대응했던 장면 네트 상단 맞고 굴절 튀어나갔습니다. 3홀. 자, 이제 뭐 양팀의 조합 가운데 과연 내 파트너와의 호흡을 어떻게 잘 맞춰줄 것인가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빠른 템포. 자, 유다현이 먼저 건드려주고요. 직접 시도해봤던 곽수지였습니다. 네, 확실히 시야적인 부분에서는 왼손 오른손 조합이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박자에 지금 유다현 곽수지 선수가 몰아붙인다면 상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3구 이영훈이 서비스 그리고 마무리를 가져다주는 박민주였습니다. 지금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아까 박민주의 서비스일 경우에는 이영훈이 3구 공격을 담당해줬고요. 지금은 네. 반대로 됐습니다. 네, 둘 선수 모두 다 굉장히 간결해요. 네, 4대4 리시브 공격적입니다. 아, 날카롭습니다. 네, 박민주 어택을 시도했어요. 네. 너클 서브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네, 바로 지금 백핸드 플립으로 지금 득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박민주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이번에 포핸드로 짧게. 다시 이영은 그리고 박민주 마무리. 네, 잘 맞추네요. 박민주 네. 선수 날카롭게 상대가 조금 지금 굳이 천천히 왔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네, 지금 스매싱으로 네, 처리를 합니다. 이정삼 감독이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날카로워요, 이영은. 벌이 쏘아줍니다. 자, 지금은 뭔가 얼어붙어 있는 수원팀의 시청의 분위기가 되면서 석점차. 네, 지금 공격을 지금 거의 다 양산시청 가져가죠. 네. 자, 순식간에 이정삼 감독은 크게 일어나서 화답을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 기습적입니다. 네, 세븐 스냅 좋습니다. 곽수지 선수 지금 이 쉐이크핸드가 이 포핸드 플립이 어려운데요. 예. 아주 깔끔하게 잘 손목을 처리를 했죠. 여기서 수원팀의 시청은 점수를 가져오고 분위기 끊어야 된다는 것을 즉 곽수지 선수는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부를 한번 한 거죠. 예. 5대7 두 점 차. 곽수지의 서비스. 이영훈 리시브 그리고 유다현 마무리 시도합니다. 벗어납니다. 네, 좀 길었어요. 유다현 선수 이영훈 선수가 짧게 지금 강박제로 났는데요. 네트 앞에 짧은 거는 짧은 스냅으로 네, 처리를 해야 돼요. 예. 5대8 자, 이영훈 길게 뿌려봤습니다. 유다현이 받기 어렵게 됐어요. 이영훈 선수가 리시브권에서 잘 흔들어요. 예. 네, 상대 팔뚝 짧게 와, 팔뚝 길게 와.
아주 구석구석 집어넣는 능력이 그렇군요. 있죠. 좌표를 찍어내면 바로 갖다 줍니다. 9대5 서비스까지 탈방 미인으로 이영훈이 가져갑니다. 참 손목의 재주가 좋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로 지금 서브건과 리시브 모든 것을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게임 포인트 양산시청 이정삼 감독. 자, 오늘 경기 승리를 위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박민주도 역시 백핸드로 유려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어렵지 않게 11대5로 판세를 끊어내놓은 양산시청의 복식 조합이었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가 이제 이 워낙 이 손목에서 노는 어떤 그런 각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마지막에는 결국 손목으로 승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찬스를 많이 만들어주고요. 예. 워낙 박민주 선수가 또 단단하게 네, 뒤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산시청의 이번 1게임 공격은 더 섬세하고 깊었다라는 인상을 남겨줬고 네. 수원특례시청의 곽수지와 유다현 선수도 간혹 간헐적인 공격을 잘 보여줬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좀 무딘 느낌의 1게임이었는데 이 부분을 얼른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자, 유다현도 지금 낮은 자세로 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발력 있는 대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게임에서 또 바뀌어요. 바뀌죠. 네, 상황이 바뀌기 네. 때문에 적응할 틈이 사실 많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이번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끝나야 네, 그래야지 게임이 끝나야 봐야 네, 좀 더 그렇죠. 작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지금 또 파트너가 바뀌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좀 잘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곽수지가 이제 박민주에게 서비스를 하겠고 유다현은 이영훈 선수에게 서비스를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수원 입장에서는 더 수월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이 파트너에 따라서 본인들이 좀 치고자 하는 게 편하고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두 번째 게임으로 함께 가시죠. 양산시청 박민주의 서비스. 이영훈 3구. 날카로워요. 기다립니다. 네. 네. 박민주 선수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네, 위에서 치네요. 예, 예리한 샷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 박민주. 속도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유다현 리시브. 바나나 플릭을 시도했습니다. 네. 네. 이 내셔널 리그에서는 흔하게 보지 못하는 사실 기술인데요. 그렇죠. 네, 유다현 선수가 아주 과감하게 잘 바나나 플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좀 다시 가져와 보기 시작하는 유다현 수원특례시청. 서비스 이영훈에게 갑니다. 빠른 서비스였습니다. 좋아요. 네. 네. 박민주. 반응 속도가 정말 본기 같았습니다. 예, 네. 탁월한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박민주 선수인데요. 네, 지금 초 굉장히 빨랐는데요. 예. 네, 그 아주 동물적인 반응 속도로 아주 크로스로 네 아주 뽑아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가 지금 양산시청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은 코스 변화 유려했어요. 자, 이번에 득점은 수원특례시청. 최상호 감독 커다란 박수로 독려해줍니다. 문현정 선수도 동생 후배들의 경기를 유심히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영은 서비스의 이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수지도 조금 전에 장면을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봤는데요. 네, 범실을 했지만 확신이 있게 네, 탁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는 조금 더 네, 컨트롤이 될 것 같네요. 기습적으로 밀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립니다. 유다현 선수도 지금 왼손 선수로서도 좀 상당히 기술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현. 네, 그렇습니다. 네. 양산시청 이영은과 박민주는 좀 짧은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영은 낮은 공. 팔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득점. 네, 초구에서 지금 양산시청 선수들이 이영훈 선수도 까다롭지만 지금 박민주 선수도 이 푸쉬를 굉장히 강하게 길게 줬거든요. 예. 네, 그만큼 확신 있는 이 기술을 구사를 합니다. 예. 기술이 아주 다양하고 화려하진 않은데요. 아주 깔끔하면서 날카로운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박민주 선수예요. 예. 자, 폴자 뛰면서 라스트 모먼 액션. 유다현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공이 몇 개가 오갈 정도로 빠른 템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점차 5대3. 이영은 바깥쪽 코스 선택. 받아주는 곽수지 순발력 있게 대처합니다. 6대3이 됐습니다. 아 잘하네요. 네, 이영은 박민주 선수도 오른손 선수인데요. 같이 예.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 그 위치 잡고 하는 능력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이영은 박민주 조합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청은 2021년도에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창단의 첫 단체전 우승이었어요. 아,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한 기억을 오늘 되살리고 있습니다. 넉 점 차. 자, 곽수지 선수가 유다현에게 작전 지시를 내려줬고요. 왼손 서비스. 아, 기습적이에요. 박민주의 공은 이번엔 길게 떨어졌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당했었는데요. 오랜만에 곽수진 선수가 지금 공격적으로 네, 백핸드 탑스핀을 구사했습니다. 예. 자, 날렵하게 대응을 해봤던 장면이었는데요. 4대7. 유다현. 서비스. 7, 득점. 아, 귀중한 득점입니다. 네. 지금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한 포인트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따라잡을 기회를 내 네, 마련했죠. 발판을 잘 마련하면서 두 점차, 이 석점차와 두 점차가 또 이런 순간에는 그 참 온도차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영은 곽수지. 이번 공격! 아, 네. 완벽한 공격을 마무리 짓습니다. 수원 특례시청. 아, 양 선수 다 너무 잘 지켰고요. 네. 굉장히 즐기게 했는데 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랠리였어요. 유다현이 정말 크게 한번 흔들어 놓고 남은 여진을 그대로 끌어왔던 곽수지의 마무리였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철저하게 자기 볼들을 잘 지켜줍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오면서 따라붙었습니다. 6대7 한 점차. 다시 갑니다. 동점. 자, 흐름을 완전히 가지고 오는 수원 특례시청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수원 특례시청 선수들 지금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고 왔어요. 예. 자, 이제 역전 찬스를 마련하고 있는 수원 특례시청. 곽수지 선수가 손에 땀을 좀 말려보고 있습니다. 곽수지, 박민주. 박민주의 공 넘어갑니다. 역전 성공 수원입니다. 아, 정말 승부를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박민주가 리시브에서 범실이 좀 거의 없었는데. 네, 그렇죠. 마지막에 양산시청 선수들이 잘한 것들을 예. 오히려 더 잘했어요. 네, 수원 선수들이 더 잘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분위기가 좀 다시 흐름이 넘어왔죠. 특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이. 자, 지금 뭐 석점 차에서 동점 그리고 두 점 차까지 벌리면서 한 다섯 점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네, 흐름이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예. 첫 번째 게임은 양산이 가져갔습니다만 두 번째 게임 후반에는 지금 수원이 꽉 쥐어잡고 있습니다. 서비스권은 이제 양산시청. 박민주, 유다현, 이영은. 자, 다시 가져가요. 박수지의 마무리였습니다. 게임 포인트. 여기서 이제 수원 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적응할 것을 잘 해준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일단 하나씩 더 잘 기다려줬고요. 예. 이제 상대가 조금 더 변칙적으로 빠르게 오는 볼을 이제 향해두게 커버하면서 이제 상대의 범실이 나죠. 자, 지금은 양산을 7점에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수원 특례시청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번째 게임 초반까지만 해도 예. 네, 양산 선수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들을 또 해결해 내네요. 그러네요. 네. 그 곽수지와 유다현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흐름을 잘 살렸고 사실 지금 이영은과 박민주의 순간 반응 속도가 상당했던 이 게임 초반이었거든요. 네, 7대3까지만 해도 예. 지금 굉장히 그 좋은 반응 속도로 점수를 딴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두 알의 어떤 그 역전의 포인트 조금 상대가 잘한 것들을 한 개 쪽에서 기다려주고 흐름을 끝까지 집중력 있게 가져가면서 7루 이겼어요. 예, 수원 특례 시청이 잘 되는 부분들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서로 좀 잘 지켜주고요. 네. 상대가 기습적으로 오는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주게 버텨주면서 본인의 역습까지 공격까지 이제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랠리의 능력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수원 특례 시청 1대1로 현재 균형 승부를 맞춰 놓은 삼복식 경기입니다. 이영은 선수는 쇼핑풀 러버를 사용하고 있고 수원 특례 시청은 유다현 선수가 왼손 유일하게 지금 4명 가운데 왼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1대1의 매치 스코어 1대1의 게임 스코어 삼복식 경기의 3게임의 그 현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죠. 등지고 있는 팀은 수원, 마주보고 있는 팀은 양산, 그리고 서비스 유다현 곽수지. 곽수지. 3구 마무리. 곽수지 선수도 아주 야무지게 쳐요. 네. 네. 아까 두 번째 게임에서 이 백핸드 하나로 승부를 조금 바꿔놨는데요. 지금도 이제 공격력이 곽수지 선수의 공격력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자, 순조롭게 출발하는 3게임 초반. 박민주 짧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영훈의 마무리까지. 자, 박민주가 지금 서비스를 좀 바꿔줍니다. 리시브를 좀 바꿔주면서 원얼 이영은 강타! 원. 하지만 이걸 받아냅니다. 네, 이제 잘 봤죠. 이영은 선수와 박민주 선수의 기습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이 유다현 선수와 거수 선수가 잘 버텨내고요. 예. 네, 지금 공격까지 잘 전환을 하고 있어요. 유다현 선수가 수비를 잘 해내면서 흐름을 잃지 않고 있는 수원 특례 시청. 박수지 리시브. 3-1. 자, 지금 뭔가 양산 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박자가 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은 선수가 3구 아쉽게 넘기지 못했고요. 3-1. 자, 수원 특례 시청 대화를 좀 해주고 있고 양산 시청도 작전을 맞췄습니다. 3-1. 길게 이영은 지금 저 동작은 득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영은 선수가 기습적으로 잘 찔러줬고요. 예. 유다 선수가 순간 임팩 손목의 힘으로 회전량을 이용해서 볼을 높게 보냈어요. 네. 조금 전도 같은 장면으로 이영은이 득점을 리시브로 해냈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4-1로 앞서고 있는 수원입니다. 좋아요. 네. 백핸드. 네. 유다현의 유연한 손목을 확인해봤고 최상호 감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하겠죠. 네. 지금도 기습적으로 잘 찔런 이영훈 선수의 볼을 지금 두 포인트다. 지금 유다현 선수가 이 백핸드가 살아나면서 네. 양훈 선수가 지금 백핸드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점차. 네, 서비스권은 이제 양산시청인데요. 이영은이 손에 공을 쥡니다. 짧은 서비스 3구 기습적으로 곽수지가 4구 보냅니다. 이번 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박민주 선수 이번에 코스를 갈랐어요. 예. 네, 이제 반응 속도뿐만이 아니라 네, 박민주 선수도 이번 포인트는 네, 들어오면서 바로 네 코스를 아주 잘 선택했습니다. 박민주가 기회를 잘 포착해냈고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오, 공격적인 리시브 되받아칩니다. 유다현. 네, 임팩 좋아요. 유다현 선수. 자, 유다현 선수의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 이영훈 선수 볼을 유다현 선수가 이 처리할 때 범신이 예. 많았는데요. 지금은 또 완벽하게 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네요. 오. 이번에도 약간 먼 거리에서 슛을 해봤습니다. 좀 붙어야 돼요. 이영훈 선수의 볼을 받는 선수들은 테이블이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네. 볼이 좀 안 나오고 짧아지기 때문에 네, 테이블이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받는 속도를 높여야 돼요.
서비스 유다현, 박민주, 각수지 살려냅니다. 각수지가 순간적인 대처를 잘 해냈습니다. 네, 범실이 없어요. 각수지 네. 선수. 기합이 나올 정도로 빠른 대처를 했던 박수지 한 포인트를 지켜내면서 넉점 차. 양산시청 박민주의 서비스 넷 3, 7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넷 1대1 매치 스코어 1대1의 게임 스코어 그리고 3대7 백핸드 싸움 그리고 왼쪽으로 갑니다. 유다현 하지만 이번 득점은 양산입니다. 여기서 백핸드 포핸드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빨리 뜁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랠리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4대7 양산시청이 추격을 해야 하는 상황 한 포인트를 만회하면서 석점차가 됐습니다. 이영은 그리고 박민주의 마무리. 이영은도 참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포핸드에서 지금 볼을 하나 기다렸다 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타구들을 구사해요. 그 네. 볼들을 좀 잘 기다리고 있고요.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 하는 짧은 찰나의 공격이었고요. 두 점 차로 따라붙는 양산시청. 서비스 박수진은 과연 어떠한 코스, 어떠한 구질을 선택을 할 것인가. 떨어진 공을 다시 잡아봤습니다. 7대5 이영은 짧게 내줬습니다. 퍼올렸습니다. 유다현 하지만 짧았어요. 적극적인 플레이로 받아줍니다. 네, 7대3에서 지금 이 순식간에 세 포인트 또 땄거든요. 네. 네, 양산 선수들이 지금 조금 더 네, 지금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네요. 자, 이제 한 점 차까지 왔기 때문에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욕심이 날 테고요.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수비를 좀 해내야겠습니다. 방어를 좀 해내야겠습니다. 곽수지의 선택. 긴 서비스. 주요합니다. 유다현도 박자를 잘 맞춰줍니다. 네, 어려운 볼인데 유다현 선수가 따라가서 코스를 조금 변형을 주면서 아, 네, 정확하게 타구를 했습니다. 네. 자, 두 점 차. 자, 여기서 이번 게임을 좀 승리하는 팀이 좀 여유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1대1의 게임 스코어. 이영은, 유다현, 박민주 시도합니다. 난 아쉽게 네트가 출렁입니다. 묵직하게 찍어줬어요. 예. 예, 유다현 선수가 잡아서 완전히 각을 옆으로 틀면서 깊숙하게 네, 박민주 선수의 이 풋사이드 공략을 했죠. 박민주가 이걸 잘 받기 위해서는 한 스텝이 좀 더 나왔어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서비스 이영은은 이 공을 그대로 득점으로 갑니다. 유다현의 리시브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두 점 차. 이제 양산시청도 대화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네, 중요해요. 네. 지금 네. 여기서 흐름을 잡는 팀이 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텐데요. 그렇죠. 이번 게임이 중요해요. 예. 서비스 유다현 선수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게임 포인트. 네, 강력하게 조금 임팩을 두껍게 맞추면서 네, 서브의 어떤 질이 조금 더 높았네요. 자, 유다현이 한 건 해냈습니다. 제차 서비스 이어집니다. 서비스 포인트로 두 점을 가져가면서 3게임을 종료시키는 수원특례시청. 양산시청은 좀 아쉬워하는 팀원 동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복식 경기에서는 수원이 역전을 했네요. 11대7 두 번을 가져가면서 11대5에서 11대7, 11대7. 수원특례시청이 지금 2매치를 3대0으로 김유진이 가지고 왔고 네. 3복식 경기에서 현재 2-3게임을 11대7로 가져온 곽수지 유다현 역전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일단 이영훈 선수와 박민준 선수의 어떤 그런 날카로움들을 예. 일단 적응을 좀 하면서 지구력이 좀 살아났고요. 네. 거기에 이 유다현 선수의 이 감각적인 어떤 그런 회전량과 곽수지 선수의 조금 과감한 네, 그런 공격들이 어떻게 좀 조화를 좀 잘 이루고 있으면서 예. 네, 이번 또 게임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영훈과 박민주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스위치를 켜듯 빠른 찰나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이걸 곽수지와 유다현이 받아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3게임 후반에서는 분위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리시브 범실이 좀 아쉬웠던 양산시청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이 마지막에 유다현 선수의 서비스 득점이 두 번 빛을 발하면서 3게임을 마쳤던 이제 4게임을 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자, 양산시청은 창단을 2018년도에 했고요. 2021년도에 지금은 추계입니다만 춘계 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 창단 첫 단체전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이 대회에서 첫 단체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 포인트 탑스핀 쭉 뻗어갑니다. 크로스 공격 유다현의 승리. 네, 유다현 선수의 이 백핸드가 좀 많이 활용이 되면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왼손이 백핸드가 살아나게 되면 무섭거든요. 그럼요. 네, 아주 각이 깊어요. 또 양산시청은 그 당시 승리가 비수도권의 최초 우승 팀이었고요. 지난해 추계 대회 이 대회에서 양산은 3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영은 젠 걸음으로 쫓아갑니다. 득점. 곽수지 선수. 네, 곽수지 선수가 이번엔 잘 못 기다려줬어요. 네. 네. 또 동료인 유다현에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복식에서 믿을 건 바로 내 파트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파트너를 믿고 네. 네, 확신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머널 힘있게 박민주의 장기가 살아났습니다. 자, 박민주의 이 공이 상대방 두 선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네, 이 찬스를 많이 주게 되면 수원 특례시청 선수들이 좀 위험해요. 예. 네, 곽수진 선수가 조금 더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 시도를 좀 해야 되고요. 유다 선수까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직선으로. 아,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또 박민주 선수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예. 네, 이 전보다 좀 몸놀림이 좀 빨라졌고요. 민첩하고 기민한 네, 대처를 아주, 보여줍니다. 박민주 네, 잘 대처를 했습니다. 이동 공격을 펼쳐보면서 한 포인트를 얹어놓는 양산시청. 자, 이영훈이 다시 공을 잡습니다. 박수지 그 리시브를 좀 해내면서 박민주가 어렵게 됐어요. 네, 잡아서 박자를 늦춘 상태에서 모션을 사용해서 네, 지금 이 리시브를 처리를 했습니다. 한 점 차. 포인트 탑스핀 박수지. 박민주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박수지 선수가 지금 조금 다양해진 거는요. 예. 좀 빠르게 하기보다 박민주 선수의 반응 속도가 좋기 때문에 빠르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볼을 네. 조금 천천히 아하. 지금 예, 박자를 좀 끌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또 박민주 선수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박수지 선수의 공이 빠르지 않고 느리게 온다고 하면 또 박민주 선수의 공의 파워가 좀 덜 실릴 수 있겠네요. 탄력이. 그렇죠. 예. 3-all. 바깥쪽 툭 걸어 올려냈습니다. 유다현 선수. 네, 유다현 선수 지금 코스 공략이 아주 다양하고 좋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담이 커졌어요. 유다현 네. 선수가 리드를 챙겨오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청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수지 박민주 유다현. 자, 유다현 몸 바로 앞에 공이 길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모서리에 떨어졌네요. 네, 그냥 길게 떨어졌어요. 네. 볼. 유다현 손에 바람을 불어 넣어봤습니다. 바나나 플릭. 아,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약간 좀 지금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범실이 나오는데요.
네, 한 번 더 정말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여자 단체전 경기에서 내셔널 리그에서 보기 쉽지가 않은 동작인데 네. 네. 다음 기회를 한번 부려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5대 4. 이영은 몸을 비틀면서 이영은 리스트 해봤는데 이 공까지도 받아내는 수원입니다. 네, 유다현 선수가 리시브 푸시가 굉장히 깊으면서 가격이 높았고요. 상대가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네. 박주수 선수가 아주 날카롭게 네트 위에서 꽂았네요. 자, 다시 동점으로 시작하는 양 팀의 4게임. 유다현 오늘 팀의 공헌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수지 백핸드로 돌려 세웁니다. 3고 득점. 박주진 선수는 지금처럼 공격을 해야 돼요. 예. 네, 범실을 좀 어려워하기보다는 범실이 나더라도 뭔가 본인이 시도를 해야 또 마지막에 본인이 어떤 주도한 대로 공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수원 팀의 시청이 리드. 네. 다시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박숙 선수가 왼손으로 어깨를 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쥐고 있거든요. 네. 약간의 좀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네. 네 순간적인 동작들이 나오다 보면 좀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박민주 역시 기습적으로 다가섭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네. 네 박민주 선수 참 이 동작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서 네, 완벽하게 공격권을 시도를 합니다. 박민주 선수의 정말 주 장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산시청 두 선수가 다시 위치를 잡고 섭니다. 자, 수원 특례시청 2005년도에 창단을 했고 오늘 경기 우승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할라위 없이 바깥쪽 깊은 코스였습니다. 네, 잘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양산시청 선수들이 네, 잘 기다려서 파트너에게 공격 찬스를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자, 엎치락 뒤치락 이번 리드는 양산시청이 가지고 왔고요. 이영은 선제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 박수치. 네, 날카롭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본인도, 본인도 멋쩍어하네요. 하지만 이번 시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네. 늘 시도한다고 성공하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시도 끝에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6대 8. 곽수지, 박민주, 유다현, 이영은, 곽수지, 박민주. 박민주의 득점. 자, 이제 한 번씩 공을 좀 돌아가면서 이제 박민주에게서 공이 멈춰졌습니다. 자, 석점차. 지금부터는 수원 입장에서는 한 점을 좀 뽑아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한 점을 따야 되죠. 예. 유다현. 박수지. 탄력적인 자세 하지만 네트에 걸립니다. 네. 아 잘해요. 양산시청 선수들이 지금 준비 동작도 좋고요. 예. 하나씩 좀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게 아주 즐기기 때문에 네, 또 득점을 예, 하고 있죠. 게임 포인트 양산시청 다시 어려운 분위기에서 박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은 팔을 쭉 뻗습니다. 받기 어려웠던 장면. 7대 10. 이영훈 선수의 정말 그 두 스텝 더 가야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공이 멀리 벗어났습니다. 게임 포인트 박민주. 좋아요. 준비하고 쏩니다. 11대 7 종료. 자, 하지만 이번 11대 7의 승리는 양산시청이었습니다. 아, 두 선수 양팀 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네. 네, 서로 범실을 하기보다는 범실 없이 철저한 작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격력들에 대한 주 득점원들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굉장히 질이 좋은 경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게임은 11대5, 그리고 2, 3, 4 게임은 11대7인데 마지막 게임이 이제 수원이 아닌 양산으로 11대7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개의 게임 모두 하면서 이제 다섯 번째 게임을 남겨놓고 있고요. 박민주가 간헐적으로 기습적인 저런 공격을 시도했을 때 수원 입장에서는 조금 위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영훈 선수는 워낙 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량에 잘 찬스를 만들어주고 날카롭기 때문에 네. 박민주 선수가 얼마만큼 또 그 볼을 처리를 하고 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어떤 타구를 하냐에 따라서 지금 양 선수의 어떤 팀의 그 승패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인 승부처의 삼복식 경기에 또 가장 중요한 5게임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마 예. 정말 중요한 경기인 것 같아요. 네, 1대1의 매치 스코어이고 현재 삼복식 경기에 5게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매치 스코어 2대1로 앞서갈 수 있을 텐데 유다현 투섭 상황을 이제부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등지고 있는 팀이 수원특례시청, 마주보고 있는 팀이 양산시청. 유다현의 서비스. 득점! 원, 럽. 박민주가 리시브를 했습니다만 공이 낮게 내리깔렸습니다. 네, 너무 빨랐어요. 네. 네, 볼의 속도를 조금 더 읽어야 돼요. 이영은 자 낮은 자세 탑스핀을 시도해봤는데 너무 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회전량이 많지 않았고요. 네. 사실 저런 회전량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두 점을 먼저 내준 양산시청 박민주가 서비스합니다. 리시브 박수지 유다현 아 마음 먹고 쏘아봤는데요. 높이 떠나갔습니다. 네, 좀 멀었습니다. 네, 이영훈 선수 볼은 기본적으로 안 나와요. 네, 일단은 네. 스텝에 붙어서 네 가까이서 타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게임. 삼복식의 마지막 게임. 엉켰어요. 네, 양산시청은 지금 동선이 엉켰습니다. 지금 사실은 백으로 올 줄 알았는데요. 네. 지금 유다현 선수가 아주 강박적으로 상대 빈코스로 밀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주가 또 다가가기에는 찰나의 양산시청의 동선이 엉키면서 완벽한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수원특례시청이 앞서고 있는 5게임 초반. 곽수지 이영은 짧게 툭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현의 마무리. 아 유다현 선수 박민주 선수의 이 퍼사이드를 교육적으로 네 집중 공격합니다. 오늘 유다현 선수가 팀의 공헌도 높여주고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복식에서 지금 유다현 선수가 박민준 선수가 잘하는 거를 꽁꽁 묶고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을 하죠. 자 오늘 이영훈 선수의 1단식 매치 승리에 이어서 팀 분위기가 좋았던 양산 결국 지금 작전 시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정삼 감독 지금 선수들을 좀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영은 박민주 선수도 좀 이렇게 흔들릴 선수들은 아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작전 후에 타임아웃 후에 어떻게 또 좀 기다릴지 어쨌든 박민주 선수가 이 포사이드를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자, 유다현 선수가 왼손, 곽수지가 오른손 수원특례시청을 맞이해서 오늘 조금 고전을 펼치게 되는 삼복식 경기인데 자, 이영은과 박민주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 장점이 확실히 있는데 네. 이것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고 근데 워낙 또 곽수지 유대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도 기대치 않은 상황에서도 분명히 잘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흐름을 이끌어내면서 좀 안 될 것 같은 공격도 성공을 시켜놓고 있고 자 그렇다면 작전 시간 이후에 양산시청은 좀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곽수지의 서비스 4대1 점차 빨라지는 코너 공격 그리고 그 이름은 유다현입니다. 네, 유다현 선수 왼손의 어떤 장점을
2점을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네. 지금도 박민주가 받기 어려운 바깥쪽 코스로 바짝 밀어줬고요. 네. 사실 왼손이기 때문에 이 박민주 선수의 포사이드를 아주 잘 공략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각이 많아요. 자, 양 팀 수원팀의 시청과 양산시청 모두 다 응원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엇갈려 보였습니다. 1대5 이영훈이 손끝에 공을 올려놓습니다. 박민주 득점. 자, 이런 공격을 또 박민주가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야무져요. 네. 박민주 선수도 유다 선수 볼을 받을 때보단 이 곽수지 선수의 볼을 받을 때가 아무래도 오른손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이 코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유다현 선수가 얼음처럼 얼어붙습니다. 범칙. 슬쩍 라켓을 대봤는데 어렵게 됐고요. 네, 파트너가 저렇게 달라지면 자기가 볼을 쳐야 되는 상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빨리 판단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네. 이제 바뀌고 나서 살짝 범실이 있었죠. 그렇네요. 자, 수원 특례 시청 최성호 감독이 작전 시간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지금 이제 5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이드 교체를 했고요. 이미 이영은이 낮은 공격 자세 아쉽게 실패가 있었던 장면인데요. 박수지가 놓고 유다현이 힘있게 마무리. 좀 아쉽게 범실. 양 팀 다 지금 범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을 줄이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네, 그렇죠. 그런 논의를 많이 해야겠네요.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성공률이 높냐에 따라서 네, 이제 스카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양산과 수원특례시청. 양산시청은 2018년도 창단을 해서 2021년도에 추계가 아닌 춘계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 창단 첫 단체전 우승을 거머쥡니다. 이 당시가 비수도권 팀에서 최초의 우승이었고. 아, 그런가요? 예, 지난해 지금 이 대회, 지난해 이 대회 추계회장기 실업탁구 대회에서는 단체전 3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에서도 이 플레이오프 3위를 했던 팀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 또는 준우승을 한다고 해도 더 큰 기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아, 잘 읽었습니다. 네. 유다현 선수 아주 야무지게 네, 지금 백핸드 푸쉬를 사용했어요. 네. 자, 청명고를 졸업하고 수원특례시청에 입단한 막내 유다현 선수가 오늘 언니들에게 새로운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곽수지도 함께 그에 화답하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6대3 마무리! 유다현이 한번 걸어주고 곽수지가 마무리! 네, 공격 찬스를 잘 만들었고요. 서로 안정감 있게 네, 여기서 공격으로 성공을 시켰죠. 예. 박민주도 반대편 코스를 좀 이용을 해봤습니다만 네트에 걸리면서 아쉽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3대7이 됐습니다. 지금은 넉 점차 앞서고 있는 수원이고 5게임, 더 이상의 게임이 없는 삼복식 경기. 집중력을 살려야 하는 양팀. 그만큼 섬세하고 더 간절하게 작전 시간을 소통을 마쳤습니다. 이영훈이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네, 잘 지켰습니다. 이영훈 선수. 유다현 선수가 계속적으로 상대 포사이드를 활용을 하는데요. 네, 그 타이밍 이영훈 선수가 네. 네, 아주 미리 잘 움직였죠. 석 점차 4대7 서비스 박민주. 유다현 바나나 플릿 득점 주요합니다. 자, 이영은도 좀 아쉬워하는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다현 선수도 살짝 불안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영은 선수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본인의 바나나 플릿이라는 걸 알고 네, 지금 아주 자신 있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성공해내면서 다시 득점차 점수차를 벌리게 됩니다. 8대4 유다현 선수가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오늘 정말 많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영훈 선수가 과연 어떻게 받아줄지.
공격적으로 갈지 짧은 서비스로 갈지 한번 지켜봅니다. 직선타 득점 9-4. 잘 들었어요. 네, 네. 박수진 선수가 대주기보다는 일단 저렇게 공격으로 좀 전환해 주는 게 굉장히 지금 이 타이밍이 좋습니다. 예, 한 점만 더 가져오면 수원 특례시청은 매치 포인트인데 양산시청은 비교적 먼 거리 뒤에 있습니다. 유다현의 서비스 이영은 받아줍니다. 곽수지 그리고 박민주 마무리. 여기서 박민주가 이번엔 범실 없이 네트 위를 넘겼습니다. 5-9. 서비스 한 점을 내줍니다. 아, 무리하지 않았어요. 네. 박수진 선수 지금은 차분하게 네, 그냥 만들어만 줬죠. 네. 그러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매치 포인트를 먼저 가져가는 수원 특례시청인데요. 자, 5-10입니다. 양산시청 입장에서는 범실 없어야 되겠고요.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박민주가 기습 공격 허를 찔렀습니다.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 박민주 선수가 제일 날카롭게 잘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는 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내주면 되겠습니다. 10-6. 수원특례시청 입장에서는 지금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 이 한 점이 상당히 간절합니다. 박주지 유다현 밀어붙입니다. 백핸드 이렇게 삼복식 경기 긴 대장정을 끝냅니다. 아, 정말 치열한 양상이었는데요. 네. 네, 유다현 선수의 왼손 입점을 잘 살렸고요. 네, 곽수진 선수의 어떤 그 날카로운 어떤 그런 공격력들이 또 주요를 하면서 네, 결국 승리를 하네요. 아, 이 다섯 개의 게임 가운데에서 11-5, 11-7, 11-6 점수차가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네. 이영은과 박민주의 날카롭고 섬세한 빠른 속공이 돋보였습니다만 수원특례시청의 곽수지 유다현의 이 끈질긴 집중력 상당한 빛을 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경기 이제 2-1로